네, 위메이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위메이드가 장중에 이렇게 한 10% 정도까지 하락폭을 키웠죠. 자, 그래서 제가 주말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 차트를 보고, 그쵸?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면 어차피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오늘처럼 뭐 주말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쵸? 제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요, 어떠한 패턴,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이동평균선을 뭐 어떤 방식으로 형태로 있었을 때 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자,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배열이라는 건 뭐죠?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요건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주가가, 그쵸?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쵸? 즉, 신고가를 만들고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에 와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왔었다는 거고, 그 기준점을 저는 신고가로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신고가를 잡는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자, 간단합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요, 또는 신고가를 만들지 않고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그쵸? 여기 구간에서 매물을 맞고 떨어질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한 계기, 시점, 뭐 기준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그쵸?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를 모두 다 흡수하고 그리고 지금의 가격대에서 형성돼 있다는 건데, 주가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그쵸? 조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가격대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면요, 무조건 실적에 대한 확인, 그쵸? 그리고 상승하면서 나왔었던 모멘텀에 대한, 즉 호재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돼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아직은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여기, 그쵸? 매물을 소화하는, 그쵸?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구간을 보내면서 실적이나 호재에 대한, 그쵸?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눌림목 구간을 제가 기다리자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에코프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죠. 그쵸? 근데 에코프로의 주가는요, 자,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17에서 21년도까지 보고, 23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주가가 17 빼고 18 빼고 19 뺄게요. 그쵸? 그리고 나서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아니 뒤에 것까지 다 붙여볼게요. 자, 보세요. 15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에코프로죠. 그쵸? 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조정을 크게 받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이 뒤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의 조정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기 나온 조정이 40%에 가깝습니다. 근데 40%에 가깝다는 건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토막을 내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40%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왜 신고가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차트만을 보고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볼 필요성이 있는 구간은 신고가 이후가 되고, 우리는 이때부터는
이유나 어떤 이유가 붙었는지 무슨 상황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찾자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 16년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17년도에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보세요. 16년도에는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이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꿈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16년도와 17년도부터는 그렇죠? 여기서는 무언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모델3예요. 모델3. 모델3. 그렇죠? 그러면 모델3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신고가를 갖고 이제부터 주식을 보자. 그런 신호를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서 그렇죠? 신고가를 15년, 16년도에 만들어 놓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왜 18, 19년도에는 왜 내렸을까요? 그렇죠. 18년도, 19년도에는 왜 내렸을까? 이 부분을 보면 자 보세요.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렇죠. 모델3에 대한 그렇죠. 모델3가 무언가 전기차 시대를 확 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에코프로의 실적에는 그다지 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에는 그렇죠. 고가 이후에 주가가 쭉 빠졌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2020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뭐 물론 뭐 코로나 당시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쭉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 22년도에는 다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23년도에는 실적을 확인하고 간 겁니다. 자 보세요. 연간표로 보면 18년도에 600억, 400억, 600억, 21년도까지 800억입니다. 그렇죠? 1000억을 못 넘고 있다가 22년도에 6000억으로 실적이 딱 점프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22년도에는 주가가 빠졌죠. 그러면서 연말에 가면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15만 원을 회복했네. 신고가. 이때부터 차트를 보는 거지 차트의 어떤 패턴을 믿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꿈을 꿨고 여기부터는 실적을 확인하는 즉 숫자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실적이 나쁘잖아요. 밑으로 꽂습니다. 언제까지? 실적이 좋아지면서 높아진 주가의 가치. 그렇죠? 가치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위메이드에 적용해서 봐볼게요. 자, 21년도에 굉장히 크게 올랐죠. 자, 신고가를 만들고서도 10배 가까운 거의 한 8배 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21년 초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보내고 상승, 상승, 상승 3개월 만에 거의 한 10배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이런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요? 위믹스 코인, 그렇죠. 위믹스 코인으로 인한 실적의 증가 이런 부분이죠. 근데 다시 쭉 빠졌습니다. 유지되지 않는 실적이었으니까. 이때는 유동성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실적이 유지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 신고가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번 달에 신고가가 나왔다는 건 지금부터 봐도 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차트의 패턴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고가 매물 소화를 기다리고 그렇죠. 돌파하는 구간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이 게임주에서 대장주죠. 그렇죠. 시총이 가장 크죠.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바닥에서부터 올라왔고 위메이드도 같이 있는지 그리고 위메이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왜 크래프톤이 먼저 그렇죠. 시세를 내고 정배열을 먼저 만들었는지 요런 상황을 보자는 거지 차트를 맹신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패턴에 대한 부분은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신고가도 패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배열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고 하이닉스의 상승세를 만들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적자 구간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실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베이드는 이미 실적 개선이 됐고 신고가를 만들었으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단기 보유 전략은 신고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2주 안에 그렇죠?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다. 자, 요 내용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위메이드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순차적으로 그렇죠? 순차적으로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가져가셔서 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가져가셔서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는. 그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포함해서 신고가 매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와 같은 신고가 종목 그리고 여기 위메이드와 같은 신고가 종목을 계속해서 제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1월 17일 8시 56분, 8시 56분 이렇게 나가죠. 장 시작 전에 나갔다는 거죠. 자, 이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실적의 베이스가 받쳐지기도 합니다. 메디아나는. 근데 AI 의료나 이쪽으로 메디아나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아직 없죠. 근데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제가 바로 그렇죠. 8시 56분에 진행을 바로 하는 거죠. 11월 17일 날 그랬을 때 하루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마이너스 1.9%에 출발을 해서 그렇죠. 고가 12%, 종가 9%, 하루에 11%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고르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신고가 종목에서는 손절이 나와도 크게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하루하루 당일당일 매매가 필요하고 하루를 더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한가를 가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날도 봐야 되는데 그 전날에는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수능이 있었고요. 목요일 날은 종목이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일 날 굉장히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신고가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목요일 날은 하루 쉬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죠. 종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그래서 종목이 안 나갔고 그리고 위에 올려보면 여기 11월 15일도 보면요. 쭉 올려보면 자 11월 15일 시초가 종목 두 종목 나갔죠. LNK 바이오 요날이죠. 요날 11월 15일 자 요날도 보면은 자 고가 16.69% 종가 13.7% 자 보세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렇죠. 충분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렇죠. 어느 정도 나와요. 이렇게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확인 중요합니다.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형주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뒤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메타바이오 이렇게 보면 자 이것도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충분한 조정을 보냈고 그렇죠.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시가에 진입. 그렇죠. 장중의 상한가 종가 26%, 하루에 20% 정도의 수익. 물론 이런 수익이 매일매일 터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목요일처럼 종목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날 금요일 날처럼 그렇죠.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가 종목의 움직임은 내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손절의 폭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거나 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렇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장중에 계속된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뭐 단타를 한다 그래서 제가 막 장중에 뭐 빠르게 뭐 진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렇죠. 시가에 진행을 하고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넣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멘탈이 안 잡히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매수 구간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매수 구간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숫자 3이나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